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종목명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10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FNF 홀딩스를 시작으로 롯데 관광개발, 카카오게임즈,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5가지 종목이고요. 이영재 전문가는 애경케미칼, KG스틸, 흥국FNB, 현대로템, STI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자, 10가지의 종목이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 FNF 홀딩스입니다. 네, FNF 홀딩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지금 다행히도 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제 FNF 본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네, 최근에 이 FNF 홀딩스는 그 FNF의 그 지주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FNF 본주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FN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 대형주에 속하지만 이 FNF 홀딩스의 경우에는 한 시가총액 7천억대 수준으로 중형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폭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지주사를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승의 이유는 결국 이 FNF의 전체적인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아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FNF에 대한 모멘텀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겠고요. 일단 의류 OEM 기업으로서 이 FNF는 디스커버리 그리고 MLB라는 이제 브랜드를 또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실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락세로 가지만은 이 FNF만큼은 유일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MLB 같은 경우에 현재 중국에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각종 다른 국가에도 지역별로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이제 파이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매출액이 무려 한 2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후년에는 거의 3조 원 가까이 또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실적주로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네, 지금 가격대에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홀딩스. FNF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패션 기업, 그 단일 브랜드 중 해외 매출 유일하게 1조를 돌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애경 케미칼인데요. 3분기 실적 안 좋았고, 예. 4분기도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걸 좀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것들을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최근에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최근 3분기 실적을 제외하면은 꾸준하게 그래도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거기다가 안 좋은 실적들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저렴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면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세는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올라오는 곳으로 종목들이 쏠리는 경우들, 특히 네.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장세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첨가 가소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선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장판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의 연성이라든지 또 탄력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가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합성 수지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빌라 옥상 부문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방수 처리하는 그런 우레탄 같은 것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 또 화학 소재들 같은 것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게 관심을 크게 못 받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움직이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동안 정말 이제 실적이 안 좋고 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8월 달부터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평선 인근에서 저항을 한번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120선 인근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박스권 상태에서 상방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케미칼 그래도 뭐 3분기 실적 전에는 실적 선방 잘했고 영업이익 역시나 조금 방어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인데요.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기 전에 FN홀딩스 목표 주가 얼마까지 갖고 가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네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네. 네, 사실 탑픽 종목이 FN홀딩스여서요. 이거 이따가 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끝까지 시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롯데 관광개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로 계속해서 좀 우아형 추세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웬만하면은 손절보다는 좀 모아가시라는 관점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이런 흑자 전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과대낙폭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엔데믹 현상이 벌어지면서 또 이제 미국 한국의 대표적인 카지노 기업, 레저 기업들도 굉장히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표적으로 카지노 기업이 이제 라스베이거스 샌즈도 지금 저점 대비 20% 이상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한 2년 정도간에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국가를 막론하고 흐름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역시도 현재 일본인 관광객 수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있는 시기 또 5월 달에 현재 일본 관광객 수가 3천 명 수준이었는데 저번 달까지 집계가 된 걸로는 한 지금 7천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3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단기간에 한 7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이제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금 현재 제주도 쪽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 제주도에 하얏트 호텔 그리고 카지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관광객 수 증가가 동사의 호텔 객실 예약 수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지노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실적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카지노 호텔 사업의 회복을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KG스틸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KG스틸은 아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나쁜 기억이 있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사명은 동부제철이었습니다. KG 동부제철에서 사명을 변경해서 KG스틸로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부제철이 있다가 영업난에 시달리다가 KG그룹에서 인수를 했다가 지금 뭐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인데 문제는 최근에 쌍용차 이슈 때문에 너무 과하게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차의 인수가 어떻게 이제 이 그룹사에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주가 상승을 할 때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놓고 보시고 잘못하면 고점에 물려서 종목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종목이 2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9,000원대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이 이제 좀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면은 재건주를 관련해서 일단은 굴삭기라든지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사실 많이 이제 탱크부터 해서 비행기부터 해서 많은 전쟁 부분들이 소모가 됐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연 간판이나 또 철강 자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무기들을 구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자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실적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G스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최근 이 종목도 갭 상승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접근 유효할까요? 네, 올랐어도 사실 실적 향상 비례해봤을 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많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관련 주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신작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카카오 그룹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도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 이런 이제 게임 기업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특히 카카오페이도 굉장히 좀 실적 부분에서 러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마무슨의 환불 소송권도 취소가 되면서 우려감도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게임즈의 특성상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네, 기대감인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올해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또 이제 출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부터는 쭉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 내년 상반기에 뭐 디스테라, 에버솔 그리고 아케이지 등등 이제 굉장히 많은 신작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특성상 사실상 이런 주가는 지금부터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현재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총 5종의 신작이 예고되어 있죠. 좀 다양한 종류의 신작이 나오면서 그 모멘텀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흥국 FMB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흥국 FMB 사실 많이 못 들어보신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같은 순환매장에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좀 관심 안 갖고 조금 이제 시장에서 멀어져 있다가 이게 순환매가 돌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 재유행을 한다는 이해가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다시 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행주라든지 또 대한항공을 제외한 중소형 항공사들은 사실 실적들이 과거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쌓인 적자들에 대한 부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음료 농축액이라든지 각종 파우더 예를 들면은 이제 빵 위에 이제 파우더 같은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갈릭 파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 또 이제 카페에 납품되는 베이커리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료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6,000원 주고 사 먹는 그 오렌지 주스 네. 여기서 농축액에다가 물 타고 얼음 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6,000원에 내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회사가 사실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카페부터 영업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2020년에 25억 찍었던 영업이익, 2021년에 67억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65억입니다. 작년 네. 전체 영업이익을 이미 거의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황까지 따진다면은 영업이 더 늘어갈 수 있다. 그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빠져 있고 이제 네. 겨우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국 FMP의 파워도 드셔보셨어요? 파우더에 흥국 FMB를 써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네. 그런 건 먹은 것 같아요. 저기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밑에 제1층에 네. 케이크 밑에 그 네. 음료수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음 좋고 물르면은 여러분들이 7,000원에 먹는 그 음료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홈카페가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런 농축액 구매를 해서 만들어 먹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이와 관련된 기업이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오리온입니다.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네, 오리온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FNF도 그렇고 사실 네. 전반적인 의류기업이나 지금 식음료품 기업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안에 에서도 꼭 이제 잘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FNF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식음료품 업계들이 좀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히려 오리온만큼은 오히려 지금은 소폭 성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에 대한 공급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원재료 값이 그 폭등을 하더라도 저가 원재료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가면서 이런 마진 방어를 굉장히
굉장히 좀 잘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역시도 이제 중국에서 도시봉쇄가 풀리게 되면은 기조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재료가 폭등에도 이 가격 방어를 굉장히 좀 잘 해왔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오리온도 지금 판가 인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3분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뿐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포진되어 있는 법인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여전히 좀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매집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증권 오늘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목표주가 12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현대롯데 사실 오전 개장 직후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멘텀 안 들면서 좀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 구간에는 지금 살짝 강보합권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살짝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갭상승, 네옴시티 관련주도 다 갭상승했다가 이벤트 소멸 효과 때문에 음봉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네옴시티보다 우크라이나 쪽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아까 이제 뭐 KG시티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쪽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차, K전차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철도 같은 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북주로 엮여가지고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재건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부 다 장갑차 지금 갈아 넣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 다시 한번 이런 무기체계들 다시 한번 채워야 되는 시기들이 올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슈 끝난 다음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옴시티보다는 그쪽 이슈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도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강하게 주고 121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주고 있고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던 부분보다 조정을 주고 지지를 주고 머리를 들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공략해볼 만한 구간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어떻게 보면 갭으로 61선을 뚫었는데 그다음에 음봉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양봉을 내주고 날아갔으면 사실은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겠지만 음봉을 주고 내려와서 61선 인근에서 지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오늘은 빈산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관련 모멘텀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이 종목도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한 15%에서 20% 상승을 하다가 또 이틀 만에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네, 실적 대비 너무 좀 과대낙폭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월 11일 중국의 그 광군절 단기 수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단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여전히 뭐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장품 기업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지 중국 이외 다른 국가들의 이제 판로를 좀 넓혀가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역시 도 과거에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매출로만 9천억까지도 달성을 해봤던 기업이죠. 그만큼 이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판로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만큼 이제 큰 시장이 북미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북미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일수록 앞으로 화장품 기업 중에서 거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지금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전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0% 가까이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시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실적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의 봉쇄 해제 기대감으로 내년에 또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관련해서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같은 걸로 해서 뭐 게임주들도 오르고 있고요.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STI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입니다. 이제 네. 세종과 애칭 장비를 하고 있는데 시각 장비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시각 장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제 증권사 레포트 보면은 시각 장비 이만큼 성장성이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어제 고수의 간이 종목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시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시각 장비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어제 방송을 참조해 주시면은 어떤 게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오늘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마이크론 이제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종목들 대부분 다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장 초에는 하이닉스가 거의 뭐 5% 넘게 빠졌다가 지금 조금씩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거든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도 못 가고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같이 동반 하락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에 154억이었던 영업이익이 2021년에 256억,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72억, 즉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을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주가에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꽤 많이 하락해 있고 반도체 때문에 하락한 거죠. 반도체 섹터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점을 잡고 조금씩 21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전고점 인근 장기 이평선까지만 봐도 먹을 것들이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STI였는데요. 그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에 가서도 저희 방송 홍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이미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네. FNF 홀딩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좀 과대낙폭 되다 보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제 그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굉장히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실적이 좀 깡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FNF 홀딩스 그리고 FNF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21,200원대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21,000원까지 충분히 내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 35,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내 17,000원 내 이하까지 내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시다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영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선정해 볼까요? 제가 요즘 이제 좋아하는 종목은 뭐냐면은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과대낙폭이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까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먹을 게 많아서 1차 목표가를 높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 흥국 FMB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 지금 현재 2710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보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은 종목들이 어디서 저항을 받느냐 대부분 장기 이평선 때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검은색 라인 장기 이평선 481선 이 정도에서 저항을 많이 받는데 그 정도까지만 잡아도 사실 이 종목 먹을 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들도 좋은 상황인데 먹을 것도 단기적으로도 많고 이 자리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짧게 잡아도 3,500원까지는 네. 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2,200원 손절가 잡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1차 목표가만 잡아도 먹을 것들이 남아있다. 여기 돌파해도 좋다라는 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선별하시느라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이슬희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